이번 자시 활동은 플라스틱 컵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해보는 것입니다. 플라스틱 컵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식용구연산을 만졌을 때 까끌까끌하고 식소다가 바닥에 가라앉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변화가 일어나는 중에는 식용구연산을 넣었을 때 기포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또한 칙 소리가 나는 것도 들을 수 있습니다. 변화 후에는 올라왔던 거품이 내려가고 탄산수의 색이 다시 투명해집니다. 이처럼 관찰할 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감각기관에는 눈, 코, 입, 귀, 피부가 있습니다. 이러한 감각기관으로 관찰하기 어려울 때는 돋보기, 현미경 등의 관찰 도구를 이용하기도 합니다.